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옥타브 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 좋됐다.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모스톤 보컬 어그 원장 우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스콘. 모스콘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모스톤 트레이너 라이언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아, 여러분들 중에 2옥타브 소리 한 개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는 미인데요, 저는 미도 못 올리는데요, 약간 요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2옥타브 소리 한 개였고, 심지어 저는 미플랫까지밖에 안 났어요.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어떻게 하냐, 노래를 못 불러. 진짜 자유는 못 불러. 아, 그나마 팝은 다양하잖아요. 네네. 포크도 있고 막 재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발라드가 많아. 맞아요. 우리 음역대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요를 부를 때 일단 낮은 가수가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돼. 존나 슬퍼 진짜. 저도 그래서 막 남자가 부르기 편한 노래 막 검색하고. 맞아. 아, 진짜 너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진짜? 근데 저는 지금 최고 음역대가 3옥타브 미 정도까지는 나고 있어요. 라이언쌤 어디까지 나나요? 가창에서 쓰는 거는 한 솔 정도 그냥 나지 않아요? 솔은 굉장히 편하게 쓰고. 3옥 솔입니다. 한 15키가 올라갔어.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뇌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2옥타브 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아, 좋됐다. 어떡하냐? 진짜 답도 없죠, 그쵸? 근데 진짜 노답인 상태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훈련을 또 시켜가지고 또 도달을 시킬 것인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음이 안 나시는 분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해야 되나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호흡입니다. 호흡. 그치. 아, 호흡.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호흡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호흡을 어떻게 써야 돼요? 대부분은 잘 안 마시고 안 내쉬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좀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호흡을 쓸 줄 안다는 건 뭐냐면은, 호흡을 깨우는 거예요. 자, 근데 깨우는 거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하나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풋이랑 아웃풋입니다. 애들이 보면은 호흡 안 마시는데, 네, 호흡을 마셔보라고 하고 자기는 마셨대, 이러고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시키고 나서는 제가 더 마실 수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호흡을 얼마나 마실 수 있고 호흡을 얼마나 세게 뱉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의 질감 버려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흡을 세게 쓰면서 성대를 확실히 닫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좀 노가다가 필요하죠. 네. 호흡 세게 하는 걸로 음을 밀어서 올리는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이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성충이었어. 두성으로 다 내는데 노래에 적용이 안 되는 가성충이었어요. 안 한 거 해보자 해가지고 막 겁나 질렀어. 겁나 질러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2옥타브 라샵까지 뚫어놓은 상태가 됐어요. 그냥 성대를 그냥 빡빡 닫은 거야. 요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겁니다. 만약에 저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를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목청을 틔운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맞아.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닌다든지 이렇게 지르면서 목청을 틔운다든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센 호흡을 가지고 센 성대 접촉을 내가 확실하게 느낀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남자의 경우 한 파솔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그쵸. 해주셔야 됩니다. 파솔은 기본이고 이걸 토대로 사실 파솔을 뭔가 이렇게 도달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위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세게 가잖아요. 그러면 라까지 찍어요. 저희 커리큘럼에서 이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성공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만 가지고 파, 솔 찍고 맥시멈 라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걸 하면 얼마나 더 잘 낼 수 있겠어요. 맞아.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세게 해가지고 2옥타브 라까지 뚫어봤어. 그런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위치? 네. 그러면 2옥타브 라까지 우리가 호흡으로 때려 박았을 때 우리가 보통은 구강공명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때려 박으니까. 이 때려 박기 좋은 거는 이제 입도 많이 벌리고 호흡도 크게 써가지고
그냥 질러주는 거. 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겠죠? 여기까지 뭔가 우리가 됐다. 그러면 위치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구강공명에서 비강공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써야겠다. 그런 거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면 뭐죠? 그 비강공명을 써줄수록 성문 상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성문 상압이 올라가게 되면 성대는 그 발성 역치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PTP라고 했죠. 네, PTP라고. 떨릴 수 있는 그 역치 값이 낮아지면서 더욱 쉽게 진동을 하게 되고 성대의 데미지가 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RPM을 3000RPM을 쓰는 거를 2000 미만으로 떨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비가 좋아지죠.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미지를 덜 먹으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힘을 쓸 줄 알게 되면 여기서 힘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케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 이런 게 있어. 요거가 이제 PTP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PTP를 낮추기 위해서 위치를 올려서 성대의 상연만 붙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2옥타브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다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작업 있잖아요.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을 토대로 위치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전에 라이언쌤이 네.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밟고 두 번째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여기를 집중했을 때 얘가 놓쳐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그 증상들이 뭐죠? 소리는 좀 가벼워지긴 하는데 좀 위치는 변하긴 하는데 노래 써먹기가 어렵고 피마리가 없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스텝 우리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기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두 번째 스텝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가냐면 그 소리 자체를 얘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호흡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던 이렇게 그냥 소리만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협착이 일어나고 뭔가 비슷하긴 한데 편하지가 않고 노래 적용도 안 돼. 그래서 호흡이 계속 부러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만 이러고 있다고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아요. 그 세스릭스 이런 발성을 하게 되면은 소리는 가볍게 잘 날 수 있지만 힘있게 낼 수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가볍게 붙은 소리는 약하고 작고 가벼운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고 싶어하는 소리는 힘있고 강한 소리까지 내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어렵다. 1번이 돼야 2번이 훨씬 더 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2옥타브 미, 2옥타브 파, 2옥타브 솔 뭐 이런 분들이 3옥타브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 3옥 초반으로 안 된다. 남자는 3옥 솔 찍어야지. 약간 요런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다음에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1번, 2번 호흡의 세기를 키운다. 두 번째로 발성 역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작업, 위치를 올린다. 요 두 가지만 하면 사실 3옥타브 밑에 음역대는 솔직히 다 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확실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